안녕하세요.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열받은 것 같습니다. 그 CIA 등 17개 정보기관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국가정보국의 보고서를 제가 딱 읽어보니까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온 게 확실하다. 정확히 영어로 말하면 하이 디그리 오브 컨피던스를 제가 가졌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미 의회까지 나서서 주권 면제 조항을 그러니까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주권 면제 조항은 뭐냐면 국제법상으로 미국 법원이 중국 정보를 법정에 못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주권국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라도 중국 정보를 제소해서 미 법원에 세우게 됩니다. 이 정도면 좀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계속 우리말로 맞짱 뜨는 겁니다. 야, 트럼프 너 황당한 정치적인 웃음꾼은 정신 쇼하고 있어, 너 재선 때문에. 두 번째, 야, 코로나 우리 우한에서 발생한 거래 미국에서 발언한 거야.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하면서 미국한테 약 올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왜 이렇게 중국이 자신만만한가에 대해서 그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첫째가 뭐냐면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재편해 갖고 중국이 세계 생산 공장이 아니게 민기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외국 기업들이 14억 엄청난 내수 시장 매력 때문에 중국을 못 따라갈 거라고 중국이 여유 만만하죠. 근데 저는 약간 중국이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중국하고 이 동남아 국가, 아세안 국가하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제조 관세율을 거의 제로로 아주 낮춰놨어요. 중국의 목적은 중국 공산품을 동남아국에 팔기 위한 거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에 투자한 외투기업, 외국의 다국기업, 미국기업이나 유럽기업 입장에서는 그래, 14억 내수시장을 놓치기 싫어. 그래, 거기도 물건 팔고 싶어. 근데 왜 꼭 중국에서 생산해야 돼? 아세안 국가, 베트남이나 이런 태국에다 공장을 세우고 중국하고 아세안 국가의 자유무역 협정 사이에 관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로 중국에서 팔면 되는 거야. 거의 관세 부담 없이 중국에 완전히 자충수를 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야, 그러면 물류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국이 또 엉뚱한 짓 했어요. 1대1로라 그래가지고요. 이 중국하고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까지 고속도로망 철도망을 중국이 다 매기려 놨어요. 원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공산품을 쫙 이 물류 네트워크를 타고 팔려 그러는데 이걸 거꾸로 외국 기업이 동남아에서 물건 만들어 갖고 쭉 중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물류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중국이 자신하는 건 이겁니다. 아, 중국이 어차피 인건비가 올라갔으니까 뭐 저부가치 산업, 노동계약 산업은 뭐 어차피 떠나야 돼. 떠나려면 떠나. 하지만 고부가치 산업은 중국에 남을 거야. 정보통신, 전자 같은 산업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아주 앞선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산업기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남을 거라고 여유만만한데 아, 저는 이게 중국이 이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자신감 갖고 있는 게 야, 중국에는 화웨이가 있잖아. 화웨이 말아. 미국이 이렇게 조질라고 그렇게 막 후려쳤는데도 작년에 영업소득이 15% 증가했어. 화웨이 스마트폰 잘 팔리고 5G 통신 유럽, 영국 다 사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분석해 봅시다. 화웨이 스마트폰 그 이제 소프트웨어 구글 모바일 서비스 못 쓰잖아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점 발붙이기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있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쫙 조여오는데 이게 아직 공격화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이제 관련 반도체 부품이나 기술을 수출 못하게 하니까 화웨이가 대만에 반도체 회사인 TSMC를 썼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미국이 이제 요거를 다시 이 발목을 쥐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TSMC 대만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 생산 회사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썼거든요. 반도체 장비를 라이센싱 해줄 때 조건이 있는데 미국이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만의 TSMC가 화웨이의 그 첨단 반도체를 제공 못하는 겁니다. 화웨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세 번째는 그때까지 화웨이가 이제 미국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형 통신사를 들은 게 아니라 루럴 캐리어라고 농촌의 지방의 중소형 통신사에 화웨이가 파고 들어갔어요. 다른 경쟁회사보다 30% 정도 싸게 들어간 겁니다. 싸게 들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뭐라 하면 야 그런 지금 기존 화웨이를 쓰고 있는 통신사들한테 중소 통신사들 야 바꿔 화웨이 통신 장비 그 다른 나라 거 말로 예를 들어 삼성이나 에릭슨이나 노키아로 바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보조금 줘서 지원하겠다는데 이 지원 효과가 이제 본격화 되면 화웨이 시장도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태까지 유럽이 굉장히 화웨이에 대해서 그 친화적이었고 화웨이 제품을 써줬는데 유럽이 이번에 이제 화웨이로부터 등을 돌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세계 3대 경제권에 있는데 북미 경제권, 유럽 경제권, 동아시아 경제권이 있는데 중국이 앞으로 이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허브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일본, 한국, 동남아 그들이 다 그레이트 차이니스 에코노미죠. 중화 경제권의 우산 아래 들어올 거라고 자신만만한데 이것도 착각입니다. 중국이 너무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벌써 일본 정부가 탈중국화 정책을 써갖고 중국에서 나오는 일본 기업한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면 일본 기업은 일본 정부가 법이나 명령을 안 해도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해줘도 일본 기업은 중국, 일본, 자기 정부, 일본 정부의 그 입장이 잘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 지사들이, 미국, 한국의 암참이라고 이런 많이 들어지 않습니까? 암참 코리아를 합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모인 아메리칸 체인버 오브 커머스인데 암참 상하이 그러니까 상하이 지역에 그 투자한 미국 상공회의소 그 기업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중국 후려친다는데 우리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땅 떠나는 게 쉽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이징 관료들이나 중국 언론들이 이거 싫으면서 야 그렇게 쉽게 그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못 떠날 거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게 이렇게 뭐 GM이나 애플 그런 데에서 상하이에 있는 미국 기업의 지사장은 컨츄리 매니저입니다. 컨츄리 매니저. 컨츄리 매니저는 원래 중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 사이에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냥 먹고 살라고요. 그 중국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비즈니스 장사 중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중국에서 철수하자 말하는 중국 지사장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정합니다. 제가 이거 쉬운 예를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진출한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에 제가 자문 역할을 좀 해줬는데 그 유통업체 한국 지사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야 앞으로 5년 후 10년에 한국 유통시장에서 그 유럽 업체의 그 시장 점유율을 막 높여가겠다고 아주 의욕적이었는데 어느 날 뻥 하니 본사에서 문서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한국 철수 결정.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를 다 하면은 이제 뭐 중국 경제 아무리 뭐 트럼프가 흔들어도 이제는 뭐냐 이제 그만큼 중국 경제에 자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홀로서의 가능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내세웁니다. 야 외투 기업 떠나도 두 번째 내수로 버틴다. 세 번째 기술 자립이 가능하다. 모든 산업에서 우리 중국의 국제 경쟁력이 있잖아. 뭐 5G 통신 장비부터 고속 전철 중국 기술 아주 세계 탑이야. 아, 나 이게 또 엄청나겠다.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첫 번째, 야, 외국 기업 떠나라면 떠나라. 외국 기업 떠나라면 떠나. 그 중국 기업 한다는 건데, 이거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면 단순히 외국 기업만 떠나는 게 아니고, 모든 세계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 비즈니스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을 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중국에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중국이 하는 중국몽, 군사몽, 첨단 뭐 항공기, 항공모함
그런 기술이나 부품 못 사죠. 이게 두 번째. 내수로 버틴다. 화웨이가 타격 안 받고 전년 대비 19% 성장한 게 무슨 화웨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다는 건데, 제가 중국에 계신 분 얘기 보니까 애국심으로 화웨이 스마트폰 한개 사기 운동을 막 했대요. 그래 보세요. 애국심으로 버텨보세요. 내수 시장. 야, 그럼 한해 갖고 안 되면, 야, 화웨이 2개 사기, 3개 사기. 전 국민 화웨이 휴대폰 3개 사기. 그런, 넌센스적인 행동을 중국이 하면 세계 시장에서 완전 왕따 당하죠. 그다음 기술 자립 가능하다. 뭐 이것도 참 제가 생각해 더 이상 뭐 언급 안 하겠는데, 지금까지 중국이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습니다. 첫 번째가 모방입니다. 이거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뜯어보고 다시 기술을 모방하는 거. 두 번째, 훔치는 겁니다. 세 번째, 라이센싱 뭐냐면 기술을 그 시장에서, 세계 기술에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외투기업을 통하는 건데, 이미 중국의 경제 수준이 자기들에게서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모방이나 기술을 훔쳐 갖고는 더 이상 이제 기술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외투기업이 중국을 떠나고 더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지막 남은 법은 라이센싱으로 사는 건데, 문제는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이 점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4월 말에 미 상무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 이 군사 목적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가지고 반도체, 통신장비, 항공기, 레이더, 그러니까 엄청 확대했습니다. 확대해 갖고 중국에 수출 못하는 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외국 기업이 특정 그 군사 목적의 미국 상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는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철저히 하이텍 기술이 중국에 가는 걸 봉사하는 거죠. 그 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나 후려치기에 대해서 국내 언론을 보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재선용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차이나 후려치기는 트럼프 혼자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의 전쟁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모든 평범한 미국 국민들 모두가 요번에 코로나 사태들을 거치면서 차이나 후려치기는 불가피하다는 걸다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는 디커플링 됩니다. 중국 경제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경제가 서로 헤어집니다. 차이나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굉장히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날씨 좋은 오늘 하루도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